전남대가 단 1,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건강밥상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전남대에서 전합니다. 전남대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교내 1학생회관과 2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1,000원 건강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한 끼당 2,000원의 식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는 1,000원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 올해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93명이 이용한 데 이어 4월 기준 하루 평균 442명으로 급증했습니다. 한편 전남대학교의 건강밥상이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등 타 대학들의 벤치마킹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과 건강을 고려한 아침 건강밥상이 앞으로 더욱 확산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